6년 전 차우인에게 다가왔던 불행. 아버지는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기적이었죠. 네 말대로 그 여군이 노아영이고 부모님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고를 낸 거라면 왜 날 구했지? 알리바입니다. 아이를 구한 선인은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니까요. 그들이 사고를 위장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고 난 후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 몸을 되찾기 위한 시간 3년. 노아영이 부임하게 될 사사단의 군검사가 되기 위한 시간 2년. 나와 같은 운명의 사람 당신 앞에 서기 위한 시간 1년. 6년을 기다렸습니다. 전 도배망 군검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검사님도 분명 제가 필요하실 겁니다. 차오인의 진실을 알게 된 도배만. 하지만 난 확실치 않은 과거에 발목 잡힐 생각이 없거든. 도배만 역시 6년 전 그 사건을 접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군사 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로 IM 디펜스 차우철 회장이 공석권 없음에 해당하여 불기소 처분으로 최종 변론 지어졌음을 발표드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실입니다. 그 결과 노하영이 IM 디펜스의 새 주인이 되었던 것. 큰 역할을 했으니 합당한 포상을 내려야 되겠지? IM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로펌을 하나 세울 생각이야. 군 관련 소송 전문 로펌. 용검사가 맡아. 태남인 입대할 때까지만 IM 주인 노릇을 할 거야. 그때까지 태남의 곁에서 잘 지켜봐줘. 그 다음이 문제야. 태남이가 입대하고 나서 이 자리를 채울 사람. 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난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내가 용검사 믿어도 될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도비만은 파격적 조건으로 대형 로펌에 파트너 변호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배만 포기해. 우리 계획에서 빼자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지. 아침 구보 중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 노하영. 장관님. 대통령님 제가 전이야. 일로. 미리 축하드립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할 이재식. 국방위원회가 이재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IM 디펜서의 방산비리 의혹에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날 저녁. 군인이 다스리는 나라 싫다고 권력을 다 뺏어가지. 군대를 개혁하려면 결국엔 사회를 바꿔야 하죠.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장관께서 정치판으로 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사내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쉽겠습니다. 어서 드시죠. 로펌 첫 출근을 시작한 도배만. 대표님의 특별 선물입니다. 역술이니 도 변호사님 관상에 본폭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셨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 두꺼 봐. 품위 유지를 위한 선물입니다. 에. 첫 의뢰인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네. 바로 강하준. 20년 전 노아영은 보급수송대대 장교였죠. 그날 노아영은 예정에 없이 본인이 직접 트럭을 끌고 나갔고 나가려고 사고가 났어. 이후 운행일지를 조작해서 앞뒤를 맞추려 했지만 누군가 적발해냈고 노아영은 사고 원인을 정비 불량에 의한 트럭 조작 문제라고 반박했지. 하지만 그건 역시 조작. 현장에 남겨진 스키드마크는 노아영이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증거. 아니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군대가 전부 폐기했어. 당신 같은 썩어 빠진 군검사들이. 염상진 과장님, 이 모든 조작을 밝혀냈던 그 사건의 군수사관 찾아가서 확인해봐. 해결되지 않은 과거는 언제든 현재의 나를 찾아온다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해주려고 온 거야. 도배만 변호사님. 강하준의 일리 있는 말에 염상진을 찾아갑니다. 노아영 사단장이 고의로 낸 사고가 맞습니까? 이미 네가 나한테 알려줬었다. 20년 전에. 배만아. 웃고 있었어요. 저 군인 아줌마가. 사실이었어. 내가 여지껏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 그 모든 시작이 사실은 배만이 너였어.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네가 했던 그 말. 안 그래도 심란한데 설악 일당이 들이닥치고. 네, 너 태남이랑 무슨 사이냐? 니도 카르텔에 같이 있었잖아. 너 태남이 스폰이라도 잡은 게. 자고 없는 새끼가. 그때 갑자기 지나가는 기억들. 내가 필요한 건 네 상처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가.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으니. 진실을 받아들이고 분노가 차오른 도배만. 한편 GHB라고 들어봤어? 물?
통말라돼서 필름 끊어져도 그냥 기억이 뚝! 세나라고 있거든? 내가 날 데리고 올 테니까 핸드폰 안고. 또 뭐야? 13번 울림이야! 당장 저 안 일어나! 13번 올려명 소중한 음식을 다시 식판에 주워 담는다 실시. 야 너도 나처럼 끌려왔잖아. 어따 대고 명령 지른데. 13번 훈련병 빼고 전부 엎드려. 엎드려! 밥 투정하는 동기를 만난 너희들 잘못이다. 3번 훈련병. 지시하신 대로 교육 훈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훈련병들하고 똑같이 시켜. 알겠습니다 사단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드디어 노태남의 군사재판 첫날. 첫 번째 사건은 공군 장교가 길 가던 임산부를 폭행해 일면식도 없는 임산부를 폭행해서 유산이 됐고 그 군인이 진소건설 막내 아들이라는 거죠? 무죄 받아주시면 인센티브 할증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아드님이 군 휴가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사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나 돈복 없는 거 딱 맞췄네. 도비만은 이제 참지 않는다. 부모님 사건에 관련된 놈들, 자신을 가로막으려 했던 놈들 전부 꼬리채 뽑아버릴 거야. 한세나 씨의 소변에서 검출된 GHB,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데이트 강간 약물기로 증거로 제출합니다. 약물에 취해 도망칠 시도조차 못했겠군요. 법의 총성이 오가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감히 노아영 앞에선 드러낼 수 없겠지. 알렌과 노태남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증인이 전치 8주 성폭행 진단서와 불법 촬영된 성폭행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용문구 변호사의 반대신문. 끔찍한 일을 당하신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진심입니다. 이 약물은 술과 함께 마실 경우 시력과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확실할 수 있습니까 증인? 한세라 씨 기억들은 전부 추측일 뿐이라는 거죠. 팩트가 아닌 단지 추측! 신빙성도 일관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내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좀 보시죠. 죄송했습니다. 그래, 계약을 이어갈 수도 있겠고. 그걸로 막으실 생각이시죠? 노태남 회장의 치부. 어떻게 알았어? 노 회장 병역 프로젝트 진행하다 알게 됐습니다. 역시 자넨 적으로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상태. 도비만은 이 재판의 결과까지도 이미 아는 듯 보이는데. 장군님은 내일 군법정에 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들도 어머니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알렌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저 깨진 양주병으로 노태남 피고인이 한세나 씨를 협박했습니까? 알렌, 뭔가 이상한데? 이번 사건 네가 다 안고 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슬기건 너 혼자잖아. 지금 협박하는 거야? 응, 협박 맞아. 난 노태남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거든. 양주병은 제가 깼습니다. 협박한 건 맞습니다만. 의외의 진술을 하는 알렌. 한세나가 아니라 노태남을 협박했습니다. 촬영하라고. 군인이라고 다 뒤집어 씌운 거였네. 그러니까 노태남 피고인은 증인 협박 때문에 촬영을 했다는 말이군요. 네. 또 밝혀지는 의외의 사실. 피고인의 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메일 일렉타일 디스오더, 남성 발기 장애. 음경이 발기하지 못하는 남성 성기능 장애의 하나입니다. 애초에 피고인은 한세나 씨와 성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발기불능 상태가 맞습니까? 감히 나한테 그딴 걸 물어? 내가 여자도 못 건드린 찌질인 거 밝혀서 이 군바리들 앞에서 개망신 주려고 여기 오라는 거야?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경고합니다. 저희 군바리 판사새끼야. 당장 퇴장시키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6년 걸렸다고 했지? 난 3개월 안에 끝낼 거야. 지금부터 난 네 사냥개가 될 거다. 한번 물면 물린 놈 생살이 뜯겨지다 짓발이 왕창 뜯겨지든지 끝장을 보는 도베르만 말이야. 노아영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응징할 거니까.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 기대해. 이렇게 시작된 도비만과 차우인의 공초. 죄를 짓고 도피처로 군대를 선택하는 당신들, 죄값을 치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한 사람을 망가뜨리려는 군검사, 한 사람을 구하려는 변호사, 누가 더 이롭고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웃음네요. 검사 시절 죄 없는 사람에게 무자비한 칼을 휘둘렀던 사람 입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나온다니. 용문구에게 뼈때리는 말을 던지는 차우인. 승리에 너무 도취되지 마시고 노태남이나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대위 도베만 군검사 복귀 신고합니다. 저녁 신고할 때 그 건방진 태도는 어디 가고. 사과드립니다 사단장님. 아드님의 무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단결! 날 지옥으로 내몰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계획한 거잖아. 당신은 날 잃었어 영원히. 재판 이후 노태남의 군 생활은 힘들기만 한데. 아 이놈 이거 아유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얼마 후 노화영에게 도착한 노태남의 물건들 속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어머니와 용 변호사가 시킨 대로 군대에 왔지만 여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 그 자체. 제가 상상한 그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태남은 탈영을 실행합니다. 군대 짬밥보다 감옥밥이 더 잘 나온 이유는 감옥엔 재벌들이 많이 가지만 군대는 재벌들이 절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남들의 무시, 모멸감, 재판할 때 느낀 치욕. 내 인생은 어머니에게 완전히 통제당했어요. 이제 다신 어머니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겁니다. 노태남 훈련 명의. 원칙대로 처리해. 네, 알겠습니다. 다만 조만간 이재식 국방부 장관님 취임식이 있어. 우리 군의 가장 큰 행사 앞두고 60만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선 안 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태남이가 탈영을 했어.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재판에서 태남이 수치를 밝힌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지. 성서만 생각한 체포자입니다. 꼴 좋다, 꼴 좋아. 군 검찰이 이렇게 맥없이 진다는 게 말이 돼? 재판 진덕에 사단장님께 면은 섰다고 얼굴에 써 계십니다. 너처럼 이 빠른 소리만 하면서 말 안 듣는 꼴통이 상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알아? 겉과 속이 다른 상사, 책임은 안 지고 성과만 가져가는 상사도 부하를 참 힘들게 합니다. 야, 차우이! 너 아버지 누구시냐? 왜 이러는 건데?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아이, 노태남이 영창 갔으면은 나도 여기 없어. 응? 굿이야. 바로 차우인의 호출을 받은 도배만. 주소 찍어줄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맞아? 키오스크 이용하세요. 하, 키오스크. 특이하네 여기. 차우인과 함께 나타난 강하준. 인간은 왜 들어왔어? 응? 한 팀이니까. 허락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만든 판에 들어온 게 그쪽이야. 그걸 허락한 게 나고. 따라와. 자, 6년 동안 준비해놓은 결과물 좀 볼까? 강 대표 건물이라서 편하게 세팅했습니다. 강 대표는 제 오랜 협력자예요. 도검사님께도 분명 도움 될 겁니다. 앞으로 보안이 필요한 모든 회의는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식의 아버지가 만들었죠. 한때 와이드 사라진 걸로 알려졌지만 군인이 된 이재식이 물려받았습니다. 군에서 사적 단체를 암암리에 만들었다는 거. 군부의 세력 확장을 해왔고요. 저들의 탐욕이 도검사님의 부모님과 제 아버지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육군 본부에서 비서실장을 하며 참모총장인 이재식을 보좌했습니다. 사단장이 되면서 애국회 서열 3위 노하영. 원기춘 중령, 사사단 수색 대대장입니다. 6년 전에 합류한 애국회 막내. 주례의 영웅이잖아. 네, 노하영의 말이 곧 법이고 목숨이죠. 애국회 안에서도 완벽한 노하영 라인입니다. 주례 영웅이 애국회라. 허강인 준장입니다. 홍무선 밑에서 부군 단장을 맡고 있고요. 노하영과는 육사 동기이자 라이벌 관계. 파볼거리가 많아지겠는데. 그리고 육문구, 곧 애국회의 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국회 내에서 노하영 입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겠지. 자기 사람을, 그것도 민간인을 꽂은 거니까. 노태남 입대로 공석이 된 IM 디펜스 대표이사 자리를 육문구가 채우는 것도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 거지. 타락한 군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돈이니까요. 겹겹이 뒤엉킨 거미줄 속으로 날 데려왔네, 차우인. 거미를 잡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미줄째 뜯어내는 거죠. 아들의 탈영으로 해결책을 고민 중이던 노하영. 도배만을 활용해. 도끼가 잔뜩 올라 돌아왔던데 가치를 증명하려면 뭐든지 할 거야. 과연 그럴까? 노 회장이 탈영을 했어. 군대 내에서 노태남 회장은 경주마입니다. 탈영 기회만 생기면 뒷감당이고 뭐고 붙잡혀도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일이 커지기 전에 움직여야겠습니다. 노 회장 꼭 잡아오죠. 탑차 운전병이 이동 중에 냉동칸에 소리가 나서 차를 세웠고 냉동칸을 열어보니 그 다음은 예상되시죠?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 탈영병들에게 복귀 명령 공고를 냅니다. 이 탈영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탈영병 딱지가 붙지. 도비만의 계획이 기대되는데. 재계약입니까? 지난 5년간 서로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이제 계약서 같은 건 필요 없어. 그게 진짜 아닌가? 노 회장 지인들 정보나 좀 주시죠. 군대 밖으로 나갔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돌려 놓겠습니다. 한편 방황하던 노태남은.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잡으면 자 먹어. 너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IM 회장이야. 사장님 절대 있어? 우리 여보한테 물어보고. 야, 이 전화기 한 번만 빌려주면 내가 계좌로 바로 1억 사줄게. 콜. 야, 이것도. 헐, 진짜였어.
노테나병이야? 노테남이 이렇게 쉽게 탈영에 성공했던 이유는 내가 탈영하게 만들었거든. 그 신교대 조교가 나한테 신세를 진 적 있었는데 노태남 좀 자극해달라니까 지가 알아서 해줬던 거고, 냉동창 문 닫은 것도 개고. 임무 완수. 노태남 탈영 계획은 도대체 왜 세우신 겁니까? 노태남 탈영으로 타오른 물씨를 노아영한테 옮기려는 거지. 이제 내일이 우리 모두가 거대하던 장관님 취임식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전방엔 우리 막강한 노아영 사단장님이 계시니까요. 대단하다는 노아영의 사격 솜씨 한번 볼까? 야, 너 옛날에 흥신소애들 일반 좋다고 했지? 재벌만 상대하는 상위 1% 해결사들이라고. 그 해결사들이 혹시 설악? 노태남 회장님? 알아보네. 군대에서 뺑이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탈영병이야. 아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일을 하나 맡길까 하는데. 이제 슬슬 노태남을 찾아야 하는데. 너 빨간 머리 맞지? 네, 기억하네. 다시 보니 아주 반갑지. 오씨. 노태남 어딨어? 너 알린 그 자식도 그날 대화 피하다가 그 꼴 난 거 알지? 딱 열 번만 물을 거다. 불법 도박에 노태남 탈영방, 한세나 불법 촬영물 공유. 그냥 남자애들끼리 야동 좀 돌려본 건데 그게 죄야가? 새끼가 씨. 겁만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이 자식 말에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인정. 뺐다고 하고 될 거라고 했어요. 노태남의 전화를 받은 용문구. 회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다음 주가 IM 대표이사 취임식이겠네요. 나 군대 보내고 그 자리에 앉으니까 속 시원해요? 어머니한텐 당신도 도구일 뿐이야. 이 말 명심해요. 중국으로 밀항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착장 정보 얻어서 가고 있습니다. 노 회장 절대 나가게 해서는 안 돼. 당연하지. 하지만 뭐야? 네가 시원하게 당해본 거 이제. 노태남은 여기에. 솔지야, 형 많이 보고 싶었지. 애완견은 저희 전용기 동물칸에 탑승시키겠습니다. 솔지야, 이따 보자. 회장님. 뭐냐 이 불안한 느낌은? 13번 훈련병. 노태남 일어나. 알렌이 말한 빨간 머리 년이 너야? 너는 탈영병이고. 도베르만이죠? 예. 애완견밖에 모르는 노태남의 심리를 이용한 도베만의 계획이었던 것. 이제 그만 가자. 나 군대 다시 안 가. 절대 안 간다고. 설악 일당에게 둘러싸인 도베만. 이번에 특별 채용한 북한 군발이역 1급 경호원 출신. 들어와 이 새끼야! 아유, 열분 전군사인데! 우와, 타이밍 굿! 여기 땅이야! 노태남은 결국 사령병이에요. 군수사팀에 인계하시면 됩니다. 넌 이제 영창행이고 복무기간도 더 늘어날 거다. 축하한다, 노태남. 안 돼. 공항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 이 소식이 날아오는데.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분노가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탈영 혐의에 대해 군검찰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제 군인답게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겠습니다. 재계약은 거부합니다. 단 별... 안 놔! 나 누구라고! 노태남이 잡혀 들어오자 그를 노리는 또 다른 인물. 그는... 네가 여길 또 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평생 다니던 은행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그 은행에서 전 재산 차압 들어오고 아들 잘못 키운 업보를 늦게라도 받으셨더라. 나 두 달 있으면 나가. 나가면 너 내 손에 죽는다. 두 달? 그 전에 나가게 해줄게. 며칠 뒤에 네 앞으로 선물 하나가 도착할 거야. 뭔 소리냐고 이 새끼야! 네 분노가 형의 알로은 내가 아니라 노트남이거든. 이런 또 다른 비밀이 숨어있다는 뜻인데. 뭐야, 내가 돈 줄게. 야, 내가 돈 준다고. 야! 야! 제 복수에 왜 도배만 검사님을 택했는지 물으셨죠? 이 안에서는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예 통하지 않으니까요. 더러운 진흙탕에서 싸우기 위해 기꺼이 오물을 묻히고 복수할 놈에게는 미끼를 던져 물게 만들고 지나치게 유능해서 내가 당할까봐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상대편에 두고 싸우고 싶지 않았다. 의기투합 분위기에 달달 냄새까지 나려던 그때 두 사람 앞에 나타난 노하영.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TVN 월화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시청하세요.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